베네수엘라 있을 때, 넌 애들이 이제 그 성매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얘기해드릴게. 베네수엘라에 워낙 한국 사람 많이, 우리 현대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또 협력업체들도 많이 왔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 그건 뭐 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 그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볼수 있어요. 구독자 남녀 성별이 나와요. 성별이 나오는데, 야씨, 그때 봤는데 100%더라고. 100% 남자더라고. 구독자들 성별이.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또 들어오신 분은 다 남자겠지. 남자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됐냐면은, 베네수엘라는 그걸 많이 씁니다. 위챗이죠? 위챗 아시죠? 위챗을 많이 써요, 위챗.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베네수엘라가 중국 영향권이잖아. 중국 영향권. 지금도 중국 영향권에 있어요, 지금도. 그 위챗을 쓰는데, 그 지역에, 그 위챗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위챗을 쓰면, 내 근처에 있는 위챗 쓰는 사람들의 얼굴이 딱 나와요. 그거 아시나요? 위챗 쓰시는 분 계세요? 위챗을 쓰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챗 쓰는 사람들 리스트가 싹 나와요.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남자, 여자를 내가 구별해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 모르시는구나. 위챗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경, 몇 킬로인지 몰라. 반경 5에서 10킬로 정도의 위챗을 쓰는 사람들이 싹 나와. 그럼 이제 그 중에 여자만 딱 치면 여자만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여자 친구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위챗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위챗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있었던 동네가, 저는 푸에르토라크루스라는 데 살았어요. 푸에르토라크루스가 카라카스가 있었던데, 이제 푸에르토라크루스는 저희 현대건설이, 위챗 안 썼어요? 아벤토라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지금 아벤토라님 내가 저기 뭔지 뭐지 덫을 놨었는데 안 걸리네. 왜냐면 이셋을 써봤어요. 그러면은 그쪽 여자들 찾은 거거든. 머리 좋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안 걸렸어요. 제 덫에 안 걸렸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뿌에르토라쿠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뿌에르토라쿠스라는 데가 관광도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도시예요. 여기 베네수엘라에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쪽에 한라해상 수도공원 그런 격이에요. 거기가. 똑같아요. 거기도 수도공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했죠.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살았어요. 카라카스에서 푸에르토라쿠스까지 가지, 거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을 한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예 푸에르토라쿠스에서 거기 집을, 제일 좋은 동네에 있어요. 레체리아라는 동네에서 집을 몇십 채를 임대를 했고, 그냥 호텔 하나를 통으로 임대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력업체 합쳐가서 거의 한 200명 됐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전에 중국 애들도 있었고, 당연히. 중국 애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모이겠죠. 또 꽃, 우리가 꽃이라고 치면 벌떼들이 모이겠죠.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꽃이야. 외국인들이 꽃이에요. 그럼 당연히 벌들이 모이죠. 그 주위에 있던 도시 뭐, 나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거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거리는 도시 애들에 있는 애들이 또다 일로 몰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꽃이면 벌들이 모여서. 벌들이 뭐예요? 그쪽 애들이지, 그쪽. 유료 애들. 싹 모였어, 싹.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 그 만약 위치를 딱 키면 걔들이 쫙 떠. 그리고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위치에서 딱 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도 보이잖아. 그죠? 그럼 걔네들이 딱 보고 막 찍어서 인사해. 올라 뭐, 해가지고 인사해. 그러면 친구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뻔하지. 얼마야? 어떻게 돼? 이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몇 시야? 10시 반이니까 저 얘기만 좀더 하고 좀, 끝낼게요. 제가 지금 저는 한 3시간 되면 지칩니다. 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떠가지고 우리한테 막 신청을 하잖아. 그럼 남잔데 어쨌든 사진 다 이쁜데 그래가지고 다 신청을 다 받아주지. 그럼 결국은 이제 얘기하면 결국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너 사진 진짜 사진 보내봐. 몇개 보내봐. 사진 보내주고 뭐 해가지고 너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그때가 제가 한 7, 6년 됐으니까 몇 년? 2023년이지 17년. 자지만 그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게 정말로 그 당시에 이제 걔네들이 보고 이제 오잖아.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가격 물어보잖아요. 가격 물으면 정말 농담 아니고 농담 아니에요. 정말 농담 아니고 5불이었어요. 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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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5불이었어요. 5불이면 얼마야? 한 5천원? 6천원? 6천원, 7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에 콜라값 정도밖에 안 됐어요. 콜라 뭐좀큰 거. 콜라값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길 가는 게 아니고 걔가 나한테 와요. 그게 5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같은 데 있잖아. 호텔 같은 데 이제 조그만 쪽방 호텔 좀 후진데 들어가서 글로 오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그 동네 살거든. 다 거기 살아요. 거기 빼려들었고 살아요. 그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서 얘들이 와. 그러면 그거 쇼시지. 당연히 롱은 아니고 쇼시고. 그러면 5불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환율이었어. 5불에 해당하는 환율.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때 쌌으니까. 인도가 그런가? 사실은 그렇대요. 그렇게 쌌었어. 그래가지고, 뭐, 정말로, 진짜 주말 같은 데는 뭐 두세 번씩 막 불러 그래요. 주말 같은 데. 아, 뭐, 한국 사람들, 베네수엘라에 일했던 현대관들 사람들이, 미니멈, 5,600원 이상은 다 받았잖아. 미니멈 받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미니멈 급여가. 왜냐면 해외 근무에다가 수당까지 받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500이 거의 미니멈 했던 것 같은데 500 정도가 500만 원. 그리고 젊은 직원들은 좀 떨어졌지. 젊은 직원 현체 직원이라고 그래요. 현지 채용 직원들. 현체 직원들은 한 300에 4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급여가. 근데 거기서 5불이면 뭐 돈이 아니지. 돈이 아니었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때 위챗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제가 나올 때쯤 돼서 한 10불, 15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다 한국 물가래요. 지금 거의 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위챗을 썼었어요. 위챗을.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내 얼굴이, 왜냐면은 내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위챗을 치면 내 얼굴이 드러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름 머리 썼어. 잔머리 써가지고, 중국 얼굴을 치면은, 구글에 중국 얼굴이 떠요. 그거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중국 얼굴 그 위챗에 사진 박아놓고, 이름도 중국 이름, 영어로. 뭐, 시앙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국 이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연락이 와. 그래도 연락이 와요. 왜냐면 나는 저기였잖아요. 그래도, 그 부서 팀장인데 팀장이 위챗 쓰고 그러면 그 직원들을 볼때좀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도 뭐안쓸 수는 없잖아요. 예, 중국 애들 사진하고 중국 이름을 써놨었지 그때 당시에. 내 직원들은 아는 애들은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숙소가 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그 집에 한세 명에서 네명 정도가 살았어요. 방에 일방식 쓰면서 방 하나씩 쓰면서. 그 회사에서 아예 그냥 숙소 건물을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이 기습 건물. 뭐, 그 정도였었어요. 길거리 픽업? 많죠! 길거리 픽업. 그때, 뿌레트라쿠르스에 오래된 영상인데, 지금도 계속 그 영상을 계속 보더라. 그 영상 이름이, 남자는 지푸라기 하나 들 힘만 있다면, 이런 영상, 이런 제목이야. 거기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뿌레트라쿠르스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큰 길거리가 있어요. 그큰 거리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면 또 식당에 또 앉아 있어. 오라고 그러면 뻔해. 얼마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아요.
많아요.